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릭뷰입니다. 오늘 스몰 리뷰는 또 다른 아이폰 10용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사실 요거를 사야 될까 말까 하다가 아이폰 6S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 케이스를 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아이폰 10용은 어떨지 오늘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핫한 이모티콘이죠. 이거 뭐라 그러지? 오버액션 토끼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좀 그런가? 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약간 퀄리티를 생각을 해서 지금 11번가에서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 면도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다가 브랜드 알수 없는 이 광화유리까지 해서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게 만 원을 다 넘지 않았거든요. 9,900원이었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 자체로의 가격은 사실 만원 이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가성비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6S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누굴 선물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카메라 홀이나 버튼 감이나 마감이 참 괜찮았어요. 되게. 그래서 아이폰 10용은 어떨까 싶어서 호기심 반 그리고 귀여움 반에 끌려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요런 거 뭐라고 해야 될까? 정품 실이 붙어 있는데 요것도 짝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품 맞나 이거? 맞네요. 정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패키지부터 약간 지금 당황스러운 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요 녀석은. 아이고. 안 돼. 얘는 6S랑 완전 다르네. 오픈형입니다, 여러분. 아, 충격적이다. 오픈형이네. 사실 설명란이 정확하게 이제 아이폰 10용은 이렇다, 아이폰 6용은 이렇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와우. 아,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6S용은 이렇게 다 버튼이 클로즈 형식이었는데 얘만 이렇지? 그 와중에 얘 너무 귀여워 지금. 아, 참 속상하네. 그리고 카메라 부분도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6S용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었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젤리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도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착용감은 되게 좋네. 자, 오버액션 토끼를 입은 아이폰 10의 모습입니다. 야, 되게 부조화스러우면서 조화롭다. 너무 귀여운데? 아, 오버액션 토끼를 좋아하시는 분? 근데 내가 또 아이폰 10이 있다. 근데 뭐 케이스의 기능적인 면이나 보호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귀여운 녀석이 뛰어노는 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 많은 종류의 오버액션 토끼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립감이나 착용감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손에 착 감기고. 토끼들도 너무 귀엽네. 이게 약간 어색하면서 안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진 않더라도 이렇게 땅바닥에 딱 대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카메라 스크래치가 날 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자, 아무튼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본 오버액션 토끼 케이스였습니다. 자, 좀 가까이서 보실래요? 아이, 귀엽네. 여기 하트가 또 애플 로고랑 같이 맞닿아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건가? 아이, 너무 귀엽네. 그 와중에 정품 로고 디테일이. 자, 오늘 스몰 리뷰 아이폰 10용 오버액션 토끼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다른 케이스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후.